일본 오토바이 판매가 오히려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비, 장보장, 엔진, 힘. 아하! 반갑습니다. 빠빔. 유튜브 잠깐 훑어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웅크린 일본차 날개단 일본 오토바이라는 제텍플러스라는 뉴스 안에 있는 작은 코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여기 리플 달린 반응들을 보긴 했지만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의 관점은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 진출했다가 일본 불매운동으로 철수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바이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라고 보니까 네, 실사용자 라이더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뭐 힘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체할 게 지금 우리가 125cc 미만급이나 대략 쿼터 클래스 이하의 상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바이크들 보십시오. 대만산, 일본산, 그 다음에 중국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사실 뭐 효성은 뭐 이미 스쿠터는 나그리지만 아니 KR이죠. 대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오던 바이크들이 있었죠. 자체 개발해서 뭐 지금은 스티저인가요? Q2, Q3? 죄송합니다. 제가 대림 쪽 바이크가 지금 워낙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산 바이크들 관심을 끈 지가 오래시겠죠.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대림 바이크 탔던 거는 프리윙 시절이었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국내 바이크 회사들은 바이크를 파산의 이유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부속들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조립을 마치는 형태로 판매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 생산 또한 거의 중국에서 생산해오다시피 하니까 사실 국산이 국산이 아니게 된 거죠. 설계는 국산이지만 생산, 뭐 부품 생산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품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있었죠. 대림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중국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넘어온 그 시기에 바이크 엔진 부속들이나 이런 것들의 정밀도가 더 떨어지고 밸브 소리, 잡소리가 특히 더 늘어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가는 사이쯤이었을까요? 그때 비본, 네오포르테 나왔던 그 시절쯤 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넘어오는 이런 엔진 완제품 같은 경우 중국에서 완제품 생산해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시기쯤 해서 대림의 내구성, 품질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뭐 두 메이커, KR모터스와 대림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긴 했어요. 대림은 주로 상용 바이크에 집중을 했고 효성은 상용보다는 사실 상용 부분 또한 대림 바이크에 좀 밀리는 감이 있었어요. 특히 MS3를 거하게 말아먹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가 SNT 시절이었는데 거의 SNT 시절의 끝물쯤이었을 겁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용 스쿠터를 스쿠터류 이런 부분을 접었죠. 거의 레저용 바이크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멧 시리즈, 미라주 시리즈, 엑시브 250 뭐 여타 다른 뭐 DD110하고 이런 것들 있지만 CT에 비할 바가 못됐죠. 지금 현 상황을 이런 부분만 찾고 있는 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된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 국내 제품, 국내 출시사의 잘못입니다. 여타 소비자들이 누누이 제차, 3차 계속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품의 품질,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 장고장이 심, 그로 인해서 장고장이 심한 건데 원인은 과도한 원가 절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원가 절감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보면 되죠. 거의 사골에 가깝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이크들은 기본 베이스들은 사골 바이크에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시티 베스트하고 뭐 이런 모델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시티 100, 110 시리즈 이런 것들은 진짜 뭐 한 40년 거의 넘게 된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된 아주 오래된 사골입니다. 지금 KR모터스도 솔직히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죠. 뭐 최근에 아킬라 125와 300이 새로 출시가 되었지만 그 외 모델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은 거의 없다시피 생각이 됩니다. 코멧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하다가 지금 단종되었죠. 125은 기세 좋게 나왔다가 품질 문제라던가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로 인해서 빨리 단종됐습니다. 코멧 시리즈보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하나 지금 그런 브랜드 인지도 이유가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엑시브 250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엑시브 250을 제가 직접 수리 진행, 부품 진행을 하면서 나만 그런가 싶었어요. 개인이니까. 개인이 오토바이, 이제 개인이 자가정비를 해서 오토바이를 이제 엔진 오버를 하고 이러니까 KR모터스는 개인이 직접 부속을
주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센타나 KR 모터스의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서는 이런 부품 주문이 굉장히 어렵고, 그마저도 본사에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본사에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기껏 그 작은 부속 하나가 본사에 재고가 없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좀 기다리라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대로 발송을 해주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얼척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런 엑시브 250을 엔진을 수리하는데 한 두 달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조립을 완료하고 타고 나서는 이번에 엔진이 망가지면은 내가 두 번 다시는 KR 모터스의 바이크를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보아도 다른 라이더들의 성토들이 많습니다. 부속 구하기가 어렵다고, 수리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 수입 바이크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수입 바이크를 타겠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지만 내구성, 품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다. 당연하죠. 지금 국내 바이크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단순히 국내 바이크 회사들은 새로운 신제품 개발 리스크가 큰,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본들 판매도 얼마 되지 않, 돈이 안 될 거니 뻔하니까 중국에 있는 완제품 완성차들을 리벳지죠. 뺏지만 대림으로 붙여가지고 국내 팔자. 결국은 그냥 솔직히 규모가 큰 바이크 샵에서 바이크를 수입해 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국산 바이크 회사들은 지금 이게 현주세예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일개 그냥 딜러들이나 하는 수입사에 전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점점 그마저 그렇게 되면서도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새로운 제품 개발은 없고, 물론 회사 입장도 있습니다. 돈이 돼야 새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할 텐데 돈이 안 되니까 회사는 운영해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제품 개발, 제가 솔직히 그 회사들의 속사정까지는 속속히 모릅니다. 근데 상용 오토바이로는 꽤나 생산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KR 모터스보다는 지금 대림이 어떻게 보면은 잘 살아남았다. 대림은 250cc 이상급 고배기량 바이크를 생산하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KR 모터스는 미라주 650, 코멧 650으로 650cc급 대형 바이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앵란이님께서도 코멧 시리즈의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영상을 만드신 게 있었어요. 조금 더 저는 궁금하고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이게 뭐 형평상 이제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었는데, 지금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바이크들이 국내 바이크 회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알못.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국내 바이크가 싸고 유지비도 괜찮고 부품 수급 수리나 이제 사후 애프터 서비스가 훌륭 우수하고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뭣도 모르고 국산 바이크를 신차로 내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 말로 어떤지 아십니까? 물론 만족하고 잘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네, 눈티 반티 맞다, 내가 다시는 국산 안 산다, 캬퇴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소비자의 건의, 물론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조언, 첨언들은 적당히 수용을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품에 대한 피드백인데 이 제품 피드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뭐 지금 뭐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뉴스에 나왔던 반응들, 유튜브 시청자들의 반응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성으로 기사를 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보면 국산 오토바이는 중국산 때다 파는 건데 어디가 국산인지 설명 좀, 야 알고 보도하는 것이냐, 이거 심각한 건데 비교 대상이 없는데 무슨 방송사 카메라는 국산이냐, 비교 대상이 없죠. 소비자의 니즈 충족시켜 줄 만한 거는 사실은 국산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국산 바이크들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 SYM, 킴코 등의 대만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상용 바이크, 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배달 수요가 늘어서 배달용 상용 바이크들의 수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25cc 미만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쿼터급, 300cc급 바이크들도 해당됩니다. 뭐 포르자, 엑스맥스 이런 바이크들도 언택트 시대 때문에 판매가 늘었죠. 대만 바이크들도 찍소리 못합니다. 그죠? 일제 바이크한테는 대만 바이크도 찍소리를 못합니다. 판매가 뭐 어중간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뭐 스쿠터 쪽, 커터급 미만까지의 스쿠터 쪽은
혼다와 야마하가 독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혼다가 짱 먹었고 쿼터급 클래스에서는 야마하 엑스맥스가 굉장히 베스트셀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잡설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바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지금 국내 바이크 회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때 맞춰서 제때 제대로 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버렸고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아무리 우수한 뭐 영혼을 갈아넣은 공밀레죠 공돌이를 갈아넣은 바이크를 출시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일단은 안 좋은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을 바꿔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국산을 응원하는 상황에서 KR모터스를 정말 끝까지 안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솔직히 부품 수급 잔고장은 다 좋습니다. 부품만 제대로 공급만 되더라도 솔직히 이 지경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뭔 놈의 이거 솔직히 저는 자가정비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부품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고치면 돼요. 귀찮지만 부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TL1000S 97년식 TL1000S를 타고 있지만 이 바이크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바이크 일본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스즈키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재고가 거의 어지간한 부속들은 다 있어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부속이 옵니다. KR모터스 국산 바이크 2015년식 엑시브입니다. 주요 몇 가지 부속들 전용으로 제작된 크랭크 로크너트 그거 주문했습니다. 재고 없대요. 그거 받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부품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품 받는데 일제 바이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제보다 더 걸렸어요. 심지어 바로 즉시 주문이 안 되고 들어와야 된다. 일단은 발주는 넣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산 바이크 이거를 뭐 욕하기 이전에 이거는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뭐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국내 바이크 유저들은 국산 바이크를 외면할 겁니다. 모르는 호구들이나 국산 바이크를 타다가 에이 내가 다시는 국산 바이크 타지 않을 거다 하고 빠지겠죠. 네, 씁쓸합니다. 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